자, 이번 시간에는 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재원보전 충당부채와 경우충당부채 이해하셨죠? 그죠? 예, 아셨고. 이제 계산문제 됐죠? 그죠? 지금 요 계산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우충당부채. 자, 교재 305쪽 한번 봅니다. 네, 305쪽에. 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월 30일에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매 촉진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냈다.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경품의 단가는 2,200원이고 10개 쿠폰으로 경품 하나를 받는다. 이때 자료 다 안 갔다.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경품 충당부채 얼마고 물었습니다. 회사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판매된 볼펜은 모두 10만 통이고 구입된 경품 수는 8천 개. 내가 이거는 주기 위해서 선물 구입한 게 8천 개다. 그죠? 회수된 쿠폰 수가 3만 개라 이거였습니다. 읽어본 게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일단은 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예상, 지출, 요걸 마이너스하고 나면 잔액이겠죠. 요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예상해 볼게요. 일단은 그거 보면은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어 놨습니다. 볼펜을 몇 통 팔았죠? 10만 통 팔았잖아. 그죠? 10만 통 팔았으니까 쿠폰도 10만 개 들어있겠죠?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어 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쿠폰 10개를 가져오면은 경품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쿠폰 10개를 가져오면 경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경품 몇 개? 만 개잖아. 그죠? 그렇죠? 쿠폰 10장에 경품을 주는 게 아니라 경품은 만 개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경품은 만 개입니다. 만 개. 만 개다. 예? 만 개.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은 회사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행 거지 50% 회수된다. 즉 말해서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이 50%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그럼 요거 중에서 50%만 받으러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 나갈 경품은 5천 개 나겠네요. 그죠? 그럼 경품은 5천 개 나갈 거다 이겁니다. 5천 개. 그죠? 5,000개가 총 나게 5,000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나왔는지 볼까요? 지출된 게? 나가는 거 한번 볼까요? 지출된 거. 그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걸 찾아야 될까요? 그죠. 예. 회수된 쿠폰 수. 우리 회사에 돌아간 거 쿠폰 수가 3만 개가 회수됐답니다. 3만 개가 회수됐답니다. 3만 개 회수됐는데, 요게 10장의 경품이 나가니까, 경우 3,000개라는 경품이 나갔겠죠. 여기는 50%면 안 되지. 그죠? 3,000개 나갔다. 그러면 몇 개 남아있을까요? 2,000개 남아있죠. 그럼 몇 개 남아있냐 물으면 2,000개인데, 여기 한 개 얼마짜리죠? 돈으로 따지면, 거기 보면 경품 하나에 얼마? 1,200원이잖아. 여기 1,200원이다. 그죠? 얼마? 240만. 정답. 답이잖아. 거기서 240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전체 말하면 볼펜 판매 통수가 10만 통인데 그 통에다가 쿠폰을 넣어놨어요. 쿠폰은 10만 통, 10만 개. 요 10장을 가져오면 선물을 준다 그랬으니까 뭐 선물은 만 개 나겠죠. 그죠? 그 이 중에 선물 받을 올 사람, 예상되는 사람이 50%니까 5천 개다.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나가는 거는 3만 개가 회수되었으니까 3,000개 선물 나갔겠죠. 빼고 나게 2,000개다. 한 개 1,200원짜리니까 240만 원.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자, 분계를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여기도 1,200, 1,000 곱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1,200 하면, 여기 1,200 하면 얼마? 600만 원이죠. 그죠? 하면 얼마? 360만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분계를 하면 이게 됩니다. 경품비 600만 원, 경부충당부채 600만 원.
그죠? 여기는 개무충당부채 360만원, 경품 360만원 되죠. 경품이니까, 응? 경품비 600만원, 경품 충당 부채 600만원. 3에서 나갔죠? 그럼 이거 나갔다, 그죠? 충당 부채. 충당 부채 360만원. 현금 나간 게 아니고 경품이 나갔으니까. 경품 360만원. 이렇게. 그럼 이때 충당 부채가 얼마고 물어보면 잔액이 얼마고 물어보면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남았네. 240만원. 경품이 얼마냐 하면 600만원이다. 알겠죠? 예. 그 우리 시험에 한 이건 물어본다 그랬잖아. 예. 이런 문제. 이해되죠? 그죠? 예. 자, 하나씩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예. 그게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경품 충당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AS하고 하나 더 해볼게요. 해보세요. 그 교재 한번 봅니다. 311쪽에 15번 문제. 311쪽에 15번 문제네요. 그 문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311쪽. 15번. 선풍기를 판매하고 있다. 2년간 제품 보증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2%, 그 다음에 4%죠. 그죠? 예. 예, 묻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증비용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연도 60만원에 6%니까 36,000원입니다. AS 예상.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지출액 12,000원 빼고 남았죠. 2차 연도. 2차 연도는 75만원에 6% 하니까 얼마죠? 45,000원이죠. 45,000원에다가 마이너스 4만원 빼고 나면 남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36,000원 많이 빼면 24,000원이잖아. 그죠? 요거 더해가지고 더하면 얼마? 69,000원이잖아. 그죠? 요 이 4만원 빼니까 29,000원. 여기죠. 근데 지금 묻는 게 이게 뭐죠? 요게 지금 충당부채잖아. 그죠? 자, 이걸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AS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품 보증비. 보증비가 24,000원, 충당 부채가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하게 되잖아. 그죠? 이 되고 충당 부채가 중에서 지금 얼마 나갔죠? 지금 예, 결국은 아니죠. 이게 전체 하면은 7만 얼마죠? 81,000원이네. 따로 두 번 해야 되니까 한번 묶어 볼게요. 81,000원이죠. 그죠? 81,000원에서 이게 81,000원입니다. 그죠? 돈 나간 돈이 얼마죠? 52,000원 나갔네. 현금 52,000원. 자, 그러면은 충당 부채 잔액은 이제 보세요. 82,000원에서 요걸 빼니까 그죠? 29,000원 맞잖아. 그죠? 보증비 얼마고 물으면 얼마죠? 81,000원이잖아. 그런데 2차 연도 보증비 얼마고 묻잖아. 지금 문제가 요걸 1차에 다 합친 게 아니고 2차 요거 물었으니 얼마 요거잖아. 45,000원. 알겠죠? 그죠? 요거 요게 답이에요. 요게 보증비가 돼 버린다. 그래서 그거 나와 있는 45,000원이 답이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묻는 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게 보증비 묻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다 그랬습니다. 충당 부채 얼마고 요게 묻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예. 자, 우리 거기 가서 앞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충당 부채 그 관련해서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290페이지 290쪽에 그 경품 충당 부채 나와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예제 문제 290쪽입니다.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 한 개를 부착했다. 그 다음 같다. 그죠? 그, 뭐, 회계처리 붕괴니까 경품 충당 부채 잔액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상품 1000개를 800원에 팔았고, 경품 700개를 100원에 사왔고,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60% 해소가 예상된다. 경험 이해가 해소됐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경품 문제니까 예상 얼마, 지출 얼마 빼고 나면 잔액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예, 우리가 상품을 1,000개를 팔았습니다. 1,000개를 팔았는데 경품 상품 하나마다 경품 하나 부착했으니까 여기 1,000개 그죠? 그죠? 지출된 거는 얼마죠? 아닙니다. 이거 1,000개를 팔았는데 1,000개 중에서 회수되는 예산이 몇 프로? 60%잖아. 그럼 600개네. 그죠? 그렇죠? 60% 해소된다 그랬으니까. 경품은 200명 해소됐다 그랬습니다. 몇개 남았어? 400명 남았잖아. 그죠? 한개 얼마짜리입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경품은 한 개다 100원짜리네. 그럼 잔액 얼마 남았다? 4만 원 남았잖아.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잔액 얼마 물으면 4만 원입니다. 그죠? 정답 4만 원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자, 우리 지금, 부채를 했습니다. 그죠? 부채를 하고 있는데, 유동부채와 비유동, 확정부채, 추정부채인데, 이 확정부채에서 지금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 문제 요거다 그죠? 요거 재본부채 충당부채와 경부충당부채 요거 계산 문제. 예. 그럼 요 부분이 끝났잖아. 그죠? 됐죠? 조금 더 제가 책을 보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났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거 사채. 요거 하고 나면은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부채 시험은 요겁니다. 요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관계 하고. 사채. 이 나머지 계산, 이런 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계정 과목 이해만 하면 돼요. 시험 출제를 안 합니다. 출제할 만한, 뭐, 그, 건덕지도 없고, 요거죠. 요거 하고 요거. 간단하네, 그죠? 부채는. 그렇죠? 자산은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많았잖아. 현해주, 외상권. 그죠? 여러 가지인데, 부채는 단순하죠, 그죠? 요거하고, 사채하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요 사채 들어가기 전에 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요기에 대한 우리 교재를 조금 정리하고 나서 요 사채 부분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282쪽을 한번 봅니다. 282쪽. 예, 부채의 정의다. 부채는 뭐냐? 과거 사건에 발생했고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기재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되고서 기재되는 현재 의무다 그랬습니다. 부채라는 건 항상 부채의 핵심이 뭐냐? 오늘 현재 의무다. 현재. 현재. 오늘 현재가 언제죠? 예, 오늘이 언제죠? 그렇죠. 12월 30일. 결산일이잖아. 현재 의무를 말한다. 현재 의무 알겠죠? 현재 의무를 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현재 의무다. 과거 의무도 아니고 미래 의무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죠, 그죠? 항상 현재 의무다. 알겠죠? 현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요. 요것도 시험 몇번 나왔죠, 그죠? 자, 보세요. 1번 특징.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부채는 현재 의무를 갖고 있다. 현재 의무죠. 3번. 의무라는 것은 계약이나 법규에 따른 법률적 강제를 수 있다. 즉 말해서 의무는 의무인데 이거는 법적 의무도 있지만은 의제 의무도 있다. 이거야. 의제. 의무로 간주하는 거. 뭐 약속 이런 거죠. 즉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은 AS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법적 의무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의제 의무를 하는 거죠. 약속인 거잖아. 우리 소비자와 나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AS 같은 거는 우리가 법상 의무입니다. 경품 같은 거는 약속인 거죠? 의제 의무다. 이것도 부채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도 만들죠.
우리 부채라는 것은 현재 의무를 말하되 그 현재 의무란 법적 의무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이것도 포함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법적 의무도 있고 네 번째 뭐도 있다? 의제 의무도 있다. 그죠? 예, 또 다섯 번째 보면은 추정부채 있다. 그죠? 충당부채, 추정부채. 그리고 아래 보면은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죠. 1년이 다 그냥 아시죠? 1년만 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12개월 뭐 같은 말이 있다. 그죠? 그리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알겠죠? 그 비금융부채 보면은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이 3개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이어놓으세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경품 충당부채. 그 4개. 알겠죠? 다시.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 법인세, 또 하나, 경품 충당 부채, 4개.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이해하셨죠? 예, 내려갑니다. 유동 부채. 그 유동 부채의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채권 채무에서 매입 채무란 외상 매입금과 지급금을 말한다. 그죠? 단기 차입금, 돈 빌린 거죠. 그죠? 1년 내에.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안 준 거. 미지급금. 선수금, 계약금 같은 미리 받은 거. 예수금은 뭐 소득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미리 받은 거잖아. 미리 땡겨 받은 거 예수금이랍니다. 알겠죠?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받은 거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 과정은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갔다가 소매상으로 갔다가 넘어가잖아. 그죠? 예. 생산자에서 만약에 생산원가 100원짜리가 도매상에 갈 때는 이게 좀 이익이 좀 붙어야 되잖아. 그죠? 뭐 120원 넘어갔다가 소매상에서 150원 갔다가 소비자한테 200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 여기에서 이 도매에서 소매를 갈때 얼마가 부과됐죠? 20원 부과됐죠. 그죠? 여기는 30원 부과됐잖아. 50원 뭐가 되겠죠?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부과된 가치라 합니다. 부가가치.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과된 가치.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 가치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10%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 2원이잖아. 그죠? 계산 방법 일안 하고,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 여기에다가 10%. 10원이죠. 여기다가 10%입니다. 12원이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 빼면죠. 100원. 요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부릅니다. 매입세. 또는 이걸 부가세 예수금. 요거 우리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 하죠. 그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미리 받은 예수금. 예수금은 자산, 부채. 대급금은 자산이죠. 그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죠? 예수금입니다. 미지급 비용 하면은 뭐 미지급 집세 같은 거, 집세라든가 뭐 미지급 영업비라든가 미지급 급여 같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비용 계정들 아직 돈 지급 안된걸 말합니다. 미지급 법인세 안준 거, 그죠? 유동성 장기 부채죠. 원래는 장기 부채인데 이제 날짜가 경과되어서 오늘 결산일부터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랍니다. 그리고 선수수익이 나와 있죠? 미리 받았다, 그죠? 집세를 미리 땡겨 받은 거. 선수임대료 이런 거. 단기 충당부채, 1년 내에 갚을 빚. 기타. 그리고 유동부채 가면 사채가, 비유동부채 사채가 있죠, 그죠? 그 사채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이다. 장기 차입금 1년 1년 넘죠? 전환 사채. 요거는 이제 사채, 전환 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 전환 사채라죠. 그죠? 일반 사채하고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은 이제,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으로 바꿔버리고, 주가가 내리면 그냥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자를 받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사채는 사채인데,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충당부채에서 장기성 매입채무,
이연법인 세자. 그 이연법인 세 나왔는데 요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이연법인 세다. 이계정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은 법인세가 연도 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 이거죠. 법인세가 우리 회사에서 계산한 법인세가 100원이고 회사에서 우리가 세무서에서 계산한 법인세가 80원이 됩니다.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가 하는 거는 국제의 기준입니다. 즉 말해 기업의 기준 또는 국제의 기준에서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세금하고 세법상 우리 세법상의 계산한 게 서로 곧 연도 그 기속 연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뭐 이걸 우리가 뭐 입금 산입이다, 입금 불산입이다, 송금 산입이다, 송금 불산 이런 표현합니다. 그 이익금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손실금, 손실에다가 포함하느냐, 제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이걸 이제 조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예, 그런데 이때 만약 자, 우리 회사는 100원이고 세무서는 80원입니다.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20원 생겼죠. 그죠? 우리가 회사가 100원이고 세무서가 80원이라면 얼마 내야 될까요? 80원 내야 되잖아. 그죠? 80원 내야죠. 요 20원을 그러면 더 내야 되잖아, 앞으로. 부채입니다. 요걸 먼저 내고, 원래 요거 내고 나면은 그 기속 연도의 차이거든요. 올해 내느냐, 내년에 내느냐. 이걸 우리가 일시적 차이라 합니다. 일시적 차이. 그래서 요거 차이만큼은 다음에 내야 되니까 또 내야 되잖아. 그죠? 부채라 하는 겁니다. 요걸 무슨 부채? 법인세. 무슨 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라 합니다. 그러면 요게 크다. 요거 내고 나면 요래 조정됩니다. 조정. 다음에는 조정되니까. 적게 내잖아. 그럼 이거는 뭐 자산. 요 부채, 여기 세무서 내기, 여기 크면은 부채고, 아, 여기 크면은 자산이고, 여기 적으면은 부채를 하는 겁니다. 요 계정을 쓰는 겁니다. 다음에는 넘기는 거. 이래 계속 상기하죠, 이걸. 요걸 이해한 보인시를 합니다. 임대보증금 아시죠? 그죠? 임대. 장기선수금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충당부채가 나옵니다. 그죠? 충당부채.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때 제가 여기서 우리가, 그죠? 충당부채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그죠? 우발부채를 말씀드렸잖아. 우발부채. 요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 요 차이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점이다.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이거잖아. 추정부채다. 차이점은 충당부채라는 거는 요거는 지출이 확실해 있잖아요.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합니다. 빚본 썼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건 지출이 불확실하다. 이거는 지출이 확실하다. 이거죠.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한 거고 이거는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죠.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래서 요 뜻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렇지만은 예, 현재 의무고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이걸 왜 충당부채를 한다. 자, 287조를 한번 보세요. 충당부채.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어렵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287조에 보면은 뭐 9개 총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내용들이.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다. 독립, 우리는 이제 과거 사건에 의해서 현재 의무를 말하는 거지. 미래하고 연관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미래 영업 손실이 생길 거다. 그걸 만약에 미래 생길 걸 갖다가 부채를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 회사가 내년에 한 1억 정도 손해볼 거다. 부채 1억 이러면 안 되지. 중단부채. 그죠?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돈이다 그죠. 돈, 효익.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다. 유익. 높고 또 측정 가능하다. 아, 여력보다 아마 이렇게 할게요. 자산은 효익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데 이 효익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자산이다. 유익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 측정 가능해야 장부 기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채는 뭐냐? 요거 대신에 유출을 바꾸면 돼요. 유출 가능성이 높다. 여기 부채다. 요거는 부채. 항상 효익, 유입, 측정.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3번 충당 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다. 그죠? 최선의 추정치. 네 번째, 충당부채는 매년도 보고기간 말에 그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정신을 반영하고. 다섯 번째,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다. 현재가치. 이게 뭐냐면은 미래 5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을 오늘 현재가치로 나타내.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표시한다. 그 말입니다.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고려 안 한다. 알겠죠? 예상된다는 것은 미래잖아, 그죠? 이거는 고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 이런 거는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에서 정하는 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의 특정 정화 장치를 실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거기 나와 있는 7번과 8번 그냥 한번 읽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9번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요 중요한 거 예, 바로 거기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6번과 9번. 9번, 6번과 9번입니다.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영업 손실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게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전부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추석으로 표시된다. 아니죠. 충당부채는 뭐고 본문에 표시되고 우발부채는 뭐고 추석이잖아. 그죠? 틀렸고. 두 번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유출이 높고 가능하면 충당부채 인식한다. 맞네, 그죠? 본문 인식하는 거. 정답 2번. 3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여기 높지 않으면 부채 인식 안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틀렸잖아. 또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그건 틀렸잖아. 그죠? 그리고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틀린 거. 그러니까 항상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책봉이 좀 머리 약간 헷갈리죠. 그죠? 이게 국제 기준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여러분들 그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게 있잖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는 본문이고 이거는 주석이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우발 부채, 예,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이 나와 있는데 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288쪽 뭐 가운데 표를 한번 보세요. 표. 그 표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요 내용. 표로 설명해 놨잖아. 그죠? 보세요. 예, 50% 초과 하면 뭐 부채. 어느 정도 하면 주석. 어느 정도는 50% 미만이겠죠. 그죠? 주석. 가능성이 없다. 생략이지. 생략. 요거 하나. 알겠죠?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289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발 자산은 생략의 원칙인데 가능성이 있다. 50% 초과하면은 주석이고 확실하면은 본문. 그죠? 예, 그거 내용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발 부채와 충당 부채는 요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충당 부채, 우발 부채 했잖아.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그죠? 이거죠. 사채 관계.
아시겠죠, 그죠? 요 사체만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부채가 다 끝나버립니다. 요 사체가 부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사체. 다음 시간에는 요 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